네, 이번에는요, 짧게 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대 레이스가 한창 진행 중이죠. 지난주 라디오에서 열린 첫 대표 후보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 밤 민주당 대표 후보들은요, 첫 번째 TV 토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1급 체제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나는 일부 공감한다. 아니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 X, 김지수 후보 O. 공감하죠. 민주라는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 결국 이게 당원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걸 1급 체제라고는 할 수 없죠. 250만 당원이 지금 현재 선택한 겁니다. 민주적으로. 왜 대표직을 연임하려고 하시는지, 혹시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명할 것까지도 없는 사안이고 같이 이렇게 선을 지키는 입장인데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네, 오늘 밤에요. 이 세 명의 대표 후보들이 모여서 첫 번째 TV 토론회를 가집니다. 지난번 라디오 토론회 때와 비슷하게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1급 체제, 그리고 또 사법 리스크 우려에 대한 공격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조윤선 변호사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생각을 해보면 이 토론회를 몇 번 거치면서 자폭전대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국민의힘 상황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예. 전대의 경우에는 친한과 친윤으로 불리는 계파 갈등이 극렬하게 표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그 각각의 계파를 대표하는 후보들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 전대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파 갈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많은 민심과 당심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러한 논란이 불거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 거기에 대해서 큰 반응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후 전당대회 진행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논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저희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소식까지 살펴봤고요.